토요일 아침 9시 50분인데 캔버라 시내에요. 캔버라가 자전거 타기 좋아서 이렇게 자전거 빌려주는 데가 있네요. 아침에 해가 나니까 따사하네요. 어젯밤에 여기는 영하 4도까지 내려갔어요. 캔버라. 여기 이렇게 시원하게 분수가 넘쳐나고 있네요. 요 바로 옆이 쇼핑센터예요. 캔버라 센터 쇼핑센터. 분수에서 왼쪽으로 가면 저 끝에가 캔버라 뭐 시빅센터라서 뭐 극장도 있고 그래요. 여기 분수에 무지개가 생겼어요. 약하게 보이죠? 여기서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데이비드 존스가 있네요. 데이비드 존스 앞에 이렇게 양이 있어요. 지금 공사를 하는지 철책을 둘러놨어요. 여기 메리고라운드가 있는데 탈 거 문 닫았어요. 은행도 있고 메리고라운드가 캔버라에서 사랑받는 랜드마크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는 옛날 풍경. 이 또 쉼터에 바닥을 이렇게 예쁘게 색칠해 놨습니다. 벤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뒤가 메리고라운드예요. 여기 동으로 된 개의 작품들이 있어요. 조각상이라 그러나? 동으로 된 이 개의 조각상이 세 개가 있는데 붕대로 감겨 있어요. 이게 뭘 상징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옆에는 예쁜 색깔의 테이블과 의자가 있습니다. 캔버라는 한 7, 8년 전에 온 것 같아요. 그때 여기 와서 저쪽에서 뭐 저녁도 사 먹고 그랬었는데 많이 변하진 않았어요. 여기가 조그만 광장이네요. 여기 또 커다란 무슨 조각상 여자 흉부상이 있네요. 옛날에 왔을 때는 여기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녁 때 막 저녁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인지 막 짜짓걸 많았는데 오늘은 아침이라 그런지 한산하네요. 여기 아일랜드 팝이 있네요. 네, 캔버라에서 버스가 지나가고 있어요. 시드니랑 좀 틀리죠? 버스 타려면 버스 승차권 사야 되는데 저렇게 파란색 버스도 있네요. 여기가 캔버라 시티 인터체인지라는 정거장인데 여기 이렇게 버스 정류장이 많아요. 여기에도 있고 양쪽에 그 다음에 저쪽에 플랫폼 12 보이죠? 거기도 있고 또 여기서 이렇게 오면 플랫폼 8도 있고 여기서 많은 버스들이 출발합니다. 네, 플랫폼 5, 6 보이죠? 여기 맥도날드 있는 이 사거리가 시티 인터체인지라서 버스가 많이 쓰는 곳이에요. 플랫폼 4,
여기는 경전철 라이트 레일 정거장이에요. 아, 알링가 스트리트 정거장. 캔버라가 일직선 형태로 지어진 도시예요. 여기서 직선으로 쭉 가서 저기 흐릿하게 보이는 게 국회의사당입니다. 팔리아먼트. 이 건물이 캔버라에서 헤리티지 건물이래요. 저쪽 코너에 있는 저것도 마찬가지. 헤리티지에서 이렇게 오니까 여기 건물과 건물을 잇는 그 육교에 이렇게 새들을 해놨어요. 가까이서 찍어봐요. 커커투. 내셔널 뮤지엄 오브 오스트레일리아 가려고 지금 걸어가는 중이에요. 아까 버스 타는 플랫폼에서 한 20분 걸어가면 돼요. 1.8km래요. 1.8km. 여기 베트남 식당이 있네요. 아직 문 안 열었지만. 그 옆에 코너 마켓이라고 있어요. 코너 마켓 아니에요. 펜지꽃을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리고 망으로 덮어놨어요. 굉장히 많아요. 저기 끝까지. 저기 꼭대기에 타워 있는데 옛날에 10년 전에 저기 올라가 봤어요. 시티 센터에서 사진 찍어봤습니다. 시내에서 내 사진.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